오늘은 간단하게 망고를 한번 잘라볼게요. 망고 자르는 법을 다들 아시겠지만, 이 영상은 망고를 잘못 자르시는 분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망고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길쭉한데, 씨가 세로 방향으로 중간을 가로질러서 씨가 있기 때문에, 세로로 세운 다음에, 정중앙에서 한 5cm 정도, 0.5mm 정도 빗나가서 살짝 칼을 넣어보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씨 중앙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빼놓고 다시 세로로 정중앙에서 5mm 정도 이렇게. 그럼 이렇게 두 조각이 나옵니다. 이건 가운데 부분이고요. 가운데 부분에서 여기와 이쪽 면은 C가 있어요. 그러면 두 조각이 나오고요. 칼을 세운 다음에, 아니면 작은 칼을 쓰셔도 되고요. 껍질 면까지만 닿게끔 깊이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 칼끝이 껍질에 닿으면 더 이상 힘을 주지 마시고, 껍질 끝을 끝면을 따라서 칼집에 들어갔으면 살짝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거북동처럼 이렇게 자르십니다. 하나 더. 힘을 살짝 중앙으로 줘서 이렇게 거북등처럼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쁘게 한번 잘라보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지금 남은 건요? 남은 건 그냥 이렇게 껍질을 잘라서 살을 발라서 그냥 드시거나, 아니면 따로 잘라서 모아놓으셨다가 뭐 주스나 뭐 쉐이크나 뭐 아니면 샐러드 드레싱이나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드셔도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